아, 일단 현아 씨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. 컨셉적인 부분이나 그렇지, 제가 그렇지. 보여줘야 한다는 캐릭터가 확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상을 입을 때는 때와 장소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. 그 때와 장소를 예나 양이 잘 가릴 수 있는 그 기준점이 확고하게 생겼으면 좋겠다. 라는 나는 마음이에요. 그러겠다. 해결됐네요. 아하, 해결됐네요. 꽃게 드셔가세요. 꽃게 드셔가세요. 해결됐어요. 동상이몽 지금 끝났는데요? 해결됐어요. 어디 가세요? 아니, 현아. 그렇게 쉽게 해결을 해줘. 나 지금 꽃게 먹으러 가려고. 근데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노출을 심했나? 제가 14살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서 활동을 어렸을 때 시작을 했고 네, 14살 때부터 조금 남달랐었던 것 같아요. 그래, 고마워. 길게 잡아주네, 손도. 아니, 어머니는 그렇게 안 듣더니 아니, 그러니까 어머니 표정 엄청 좋아지셨네. 현아 언니가 중학교 때 사진이 있어요. 그 되게 교복 치마 엄청 기르시더라고요. 네. 그거 보면서 되게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때와 장소를 약간 가리라는 아, 진작에 만나해줬을 거예요. 저희도 서로 엄마도 얘기해줬었잖아. 그러니까. 아니, 왜 이렇게 다르지? 귀에 쏙쏙 박혀요.